오늘은 학개서를 통한 세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또 주의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주의 일과 관련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고토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을 시도하다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백성들입니까? 저주 앞에 있는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비유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아무 이윤도 남기지 않은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태만히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고 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 본다고 한다면, 학개서에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채로 16년의 세월을 보낸 허송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책망에 적합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태만한 것,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저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의 일에 태만은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일은 특정한 어떤 전임으로 소명받은 그런 목회자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의 일은 우리의 영적인 면과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개서 2장 후반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여부는 우리의 영적인 면과 현세적인 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과 관련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예배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과 부정의 원리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른 개체의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거룩한 성물에 다 접촉했다고 해서 그 성물이 갖고 있던 본래의 거룩한 속성이 그 접촉한 개체에 전이가 된다 안 된다?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함은요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거룩은 접촉했다고 해서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함은요 시체를 만졌던 사람을 만지면 나도 그 부정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과 부정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적인 측면에서 거룩과 부정은 어떤 게 우성입니까? 네, 부정함이 우성입니다. 거룩이 열성입니다. 거룩은 전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은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과 부정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이 죄인을 낳습니다. 그렇죠? 죄는 유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부부가 의인으로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기가 의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 아이를 낳아도 죄인이 나옵니다. 부모의 그 의로움을 전수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죄는요? 예,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부정함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멍에를 같이 하게 될 때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거룩한 자에 의해서 불신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그 거룩을 오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과 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또 주위에서 만나야 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면모가 우리를 오염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거룩과 부정의 원리에서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는데 부정은 전이가 된다.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학계서에서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요, 얼마만큼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 에스라서 3장 3절 잠깐 볼까요? 에스라서 3장 3절 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고토로 귀환해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석으로 드려지는 제물, 이거를 몇 년 동안 드렸습니까? 이들이 몇 년 동안 드렸어요? 16년 동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거는 중단한 채였지만은 조석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 행위는 16년 동안 지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16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몇 번을 드렸을까요? 암산이 빠르신 분 혹시 아십니까? 예. 계산해보니까 정확히 11,680번을 드렸더라고요. 11,680번의 제물을 이들이 16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즉 대략 12,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 제거는 중단한 상태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주의 일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일은 뒷전으로 한 채 그들이 16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4절에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주의 일에 소홀한 채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이 속성은 결코 전이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불순종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 거룩합니다. 제물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 제물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것의 수행자도 거룩해지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그것의 수행자가 그 제물로 인해서 그 제사로 인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우리가 예배로 인해 저절로 거룩함을 입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행하는 떡과 잔을 통한 성찬 예배, 이거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예, 거룩합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예식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예,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의 떡과 잔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네,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뒷전으로 하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로 인해의 거룩함이 나에게 묻어진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전이 된다 안 된다? 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룩한 예배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자, 예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예배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고 불순종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왜?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함은 전염이 됩니다. 왜 문둥병자를 격리시켜 놨습니까? 예, 부정함은 전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둥병자에게 격리를 명했습니다. 그 옛날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자, 제사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부정했다. 14절에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제사 자체가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부정했기 때문에 제사에도 그 부정함으로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행하는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다 없다?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요? 왜 받으실까요? 우리가 합당한 자라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제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나온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이 예배는 헛되다. 왜 헛됩니까? 주의 일이 또한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위한 수고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의 제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양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통한 완전한 헌신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에 아무리 열심히 참여하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선행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잘하면서 교회 어떤 것은 잘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하는 행태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도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행도 예배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에게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일꾼들을 동역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의식적인 어떤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의식적인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수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우리가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으셨을지 모르지만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요,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먹고 마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 역시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영역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노동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학계서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충 살았나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일은 굉장히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들이 그 수고의 성과를 맛봤습니까? 맛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원래 자 20고르의 곡식 더미를 얻었어야 되는데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의 포도를 50고르를 기르려 했는데 나중에 포도즙을 내보니까 20고르 뿐이었다. 즉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성과를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성과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삶이 윤택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고의 성과를 맛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사의 반은 누가 진다? 예, 농사의 반은 하늘이 진다. 농사꾼이 아무리 그 농업에 대해서 지식이 통달하고 지혜가 있고 그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마땅히 받을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수고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수고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 자,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주의 일을 외면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히 낸 일한 만큼의 성과를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왜 그들의 수고한 성과만큼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수고의 성과를 감소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추구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복일까요? 화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일, 복일까요? 화일까요? 예, 그것은 화입니다. 반드시 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예, 화입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일이 잘 안 된다. 예,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다행으로 여길 일이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예배도 헛되고,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수고도 헛된데, 그럼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주의 일에 힘쓰는 결과는 복된 결과를 낳습니다. 2장 19절 후반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19절 후반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이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행할 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의 일에 힘쓰는 결과는 복됩니다.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예배도 헛되고,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의 수고도 헛되지만, 주의 일에 힘쓴 결과는 복된 결과로 다가온다. 어떤 면에서요? 우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될 때에, 주의 일에 수고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다. 자,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왜 해야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됐어요.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단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디에 좌정하셔야 돼? 성전에 좌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메시아 왕국의 초석인데, 그 메시아 왕국의 초석을 세우지도 않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는데, 주님 오실 수 있는 초석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실까요? 왜 더디 오실까요?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서 왜 더디 오실까요? 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지금 가도 나를 반가워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좀 주님이 오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들겠어요? 정말 주님 오시면 반가워할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가고 싶은데, 내려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와도 반가워할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세속적인 어떤 그런 거 추구하고요. 주님 없이도 행복해하고 그러는데, 나를 반가워할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동일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빨리 도래하길 바랬다면 뭘 건축했어야 돼요? 성전을 건축했어야 돼요. 왜? 거기가 메시아가 좌정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건축은 하지도 않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때때로 더디어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학개서에서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하셨죠? 자, 다윗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가시적으로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했어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분명히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윗 왕조가 일어난 지 500년 만에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충분히. 어?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영원하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신 걸까요? 다윗 왕조의 멸망,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다윗 왕조의 맥을 끊으셨지만 다윗 왕조는 에 대한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자, 하나님이 지금 2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을 주목하시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라고 하면서 너를 택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스룹바벨, 그는 지도자로서 양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성공한 지도자입니까? 실패한 지도자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페르시아로부터 그 많은 백성들을 1차 귀환할 때 영도해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는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어떤 면에서 실패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단된 채로 16년이 지났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지 못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는 실패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스룹바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다윗의 직계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입니다. 즉, 이제 잠시 중단되었던 다윗 왕가의 그 왕위, 그것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까?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계획이 빨리 실행되느냐 더디게 실행되느냐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의 실행을 바라보면서 실천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미국의 SVM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SVM 운동의 근본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에 주님 오시게 하자. 우리 때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 그런 모토로 그들이 일했고 그 SVM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자 한다면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의 일에 힘쓴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재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어떤 복입니까? 예.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 이전에는 그들이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성전 재건을 재개한 이후로는
그들이 수고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세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밤이 되기 전에 그 볼일을 다 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밤이 돼서 꼭 자기 전에 배가 아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밤에 이제 나가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 형제끼리 협상을 하죠. 내가 이번에 같이 형이 이번에 같이 가주면 내가 다음에 형이 밤에 배 아플 때 같이 가주겠다. 협상을 해서 형제들끼리 같이 나가고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남 동료인데 거기도 무섭대요. 마루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도 거기도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앞에 있어달라고. 그런데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우리가. 그래 30년 전만 해도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아이들이 형제끼리 협상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현세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현세적인 복을 못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내가 현세적인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가늠해야 돼요. 상대적 빈곤으로 보면요. 나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개인 PC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개인 PC 갖고 계신 분들 많죠? 그렇죠? 네, 저는 3개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1% 안에 드는 부자가 아니라 뭐 한 0.1% 안에 드는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어렸을 때 참 밤에 협상하면서 형제끼리 협상하면서 갔다 왔던 화장실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구나. 그것도 위생적으로 화장실만 갔다 와도 감사가 되고요. 하여튼 누리는 것 하나하나가 감사가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한테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여기서 중단한다 해도 저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수명도 주님보다 7년을 더 살았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현세, 주의 일에 누군가가 힘썼는데 그 복을 현세에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주신 복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면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거기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에 영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학계 선지자가 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의식적 예배만으로 본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주일날 이 예배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자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성과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소홀히 하는 자,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보여주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쯤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학계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중단된 주의 일은 없는지,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계속 놓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의 일을 계속 중단된 상태로 태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을 동일하게 받아야 할 것이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초래한 결과를 우리의 몫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영의 열정의 저자 오스왈드 스미스가 게라드가의 교회에 부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임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 교회 집사들이 장부를 먼저 내놨습니다. 우리 장부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에게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 지경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는 단호하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라도 선교비부터 지출해라 그랬어요. 선교비. 자, 교회가 지금 빚더미에 있는데 선교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빚 갚기도 힘든 교회예요. 근데 오스왈드 스미스는 선교비부터 지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원금을 먼저 하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산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몇 개월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교회 빚을 갚고요. 선교는 선교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가 당장에 시급해 보이는 나의 일에 주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나의 눈앞에 당면한 그 시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에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뒷일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중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런 학계의 책망을 통해서 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교훈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